아니 그 저 배우분들 눈물 연기하는 거 보면 아 이게 진짜 어떻게 저렇게 막 눈물이 그렁그렁하게 이렇게 좀 매달리게 하다가 뚝 떨어지거나 아 그걸 어떻게 이렇게 하세요? 그냥 슬프니까 눈물 나는 건데. 억지로 어떤 장면을 생각을 한다거나 아 그런 적 없어요. 그냥 그 빠져서 그게 네. 아니 그 현장에서도 10초만 딱 주세요 하면 10초 만에 눈물을 흘리신다고. 네. 예. 와. 그 인물에 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금방 나오죠. 또 많이 이렇게 도와주기도 해요. 이 사람이 만약에 감정이 지금 안 잡힌다 이러면 제가 도와줘요. 감정을 전달해 주는. 아 혹시 저기 여기서도 혹시 부탁을 한번 살짝 들어봐도 됩니까? 아 그럼요. 그러니까 세호 씨가 좀 많이 장난기도 많고 좀 네네. 산만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세호 씨의 감정을 제가 만지고 싶어요. 아 네네. 잠깐만. 아 우리는 하는 일이 계속 이게 그 웃는 일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네. 눈물이 이렇게 막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안 그렇죠, 나요. 뭐 바로 뭐. 여기 상황을 보지 마시고요. 눈치 보지 마시고 네. 지금은 저 눈만 보세요. 그리고 저한테만 집중을 해주세요. 네. 네. 제가 뭐라고 하는지 제 마음을 읽어주세요. 잘하셨어요. 아, 조섭이 갑자기 왜? 어휴. 아, 영수 씨도 좀. 예. 와, 어휴. 아니 근데. 아, 나 너무 놀랐어요. 진짜 솔직히 나 이거 지금 장난이 아니라. 아니 갑자기 조섭이 왜 우는 거? 와, 아니. 아, 잠깐만. 예. 아니 진짜 와 퀴즈 좀 주세요. 퀴즈 좀 주세요. 네. 아니 조셉이 갑자기 왜 우는 거지? 어휴. 저기 영선이 누나한테 뭐 잘못한 네, 거 있어요? 아니 와, 이 누나 최고네. 아니 좀 감정을 아까 전달한다 뭐 영선 씨가 아까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예. 예? 너무 감사해요. 저한테 집중을 잘 해주셔서. 아니 진짜. 진짜로. 아 지금 이게 안 멈췄으면 막 오열을 했을 것 같은데요. 예. 네. 우리 배우님께서 눈빛으로. 그냥 저를 어루만져 주셨어요. 이야. 그냥 제가 요즘에 많이 드는 생각이 그래도 뭐 저도 사람인지라 누군가한테 위로받고 싶고 뭐 예를 들면 한 번 좀 이제 기대고 싶고 이런 적이 네. 있지만 그냥 생각만 했었는데 방금 눈빛으로 저를 너무 위로해 주시고 지금도 너무 잘하고 있고 앞으로 잘할 거예요라는 응원을 계속 보내주시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너무 그냥 울컥하면서 눈물이 흘릴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영선 씨의 눈빛을 보지도 않았는데 네. 어떻게 그게 느껴졌을까? 와. 지금 저 영선 씨가 저희는 잘 몰랐지만 이거 약간 치료사 같은 거 무슨 수업을 받으셨어? 진짜 심리 치료 같이. 예? 갑자기 이 방송 이후에 갑자기 저 문의 전화 쇄도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현장에서 감정이 안 잡히는 배우들한테 도움을 많이 줬어요. 예. 와, 진짜 그 배우님께 보시면 유재석 씨도 보면 딱 이 사람만의 어떤 느낌이 딱 보이십니까? 이렇게 딱 봤을 때 실제로 처음 보시는 거니까. 어머. 진짜 질문 너무 잘하신다. 조셉이 지금까지 이거 60살이면서 나 지금 너무, 많이 당황했어요. 너무 행복했어, 너무 행복했어요. 많이 당황. 네. 이거 네. 대본에 없던 질문이었으니까. 근데 진짜 기가 막히시다. 아 그래요? 아 간혹 네. 그 송곳 같은 질문을 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그냥 생각이나 이런 걸 읽으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해요. 아. 그 드러난 이야기 이면을 보고 싶은 게 되게 많이 호기심이 많아요. 저는. 아 근데 왠지 모르게 김영선 씨가 뒤에서 타로 카드를 갑자기 꺼내시면서 여기다 딱 놓으실 것 같은데. 저 그런 것도 잘해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그냥 트럼프 카드를 바닥에 깔아요. 그러세요? 깔아놓고 카드가 이렇게 딱 카드를 만져서 이거는 좀 뜨거운 따뜻한 느낌이다. 하트인가 보다. 하고 딱 느끼면 진짜 하트고. 에이, 아이.
아 진짜예요? 그렇게 놀아요 정말로. 근데 그게 훈련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맞춰져요. 맞춰지는 이 아, 나 궁금하네. 높아져. 또, 네. 아 너무 궁금한데요 또. 야.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볼 때도 한참을 봐요. 너무 웃긴 거는 이제 제가 안면인식 장애가 또 엄청 심해요. 네. 너무 아이러니하죠. 아, 진짜 아이러니하네요. 네. 왜냐면 숫자에 약하신데 은행에서 이런 것도 좋아해요. 네, 네, 네. 사람 관찰하는 걸 좋아하는데 안면인식 장애가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저도 뭐가 답이고 뭐가 제가 뭐가 온전한 거지? 참 또 오늘 그 김영선 씨하고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이야기의 마무리가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또 않았던 우리 조셉의 치유, 힐링. 저는 그야말로 난리 났네.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정말 오늘 난리 났네. 난리 났어.